조금 전에 크라니엣으로 내용원 본문자를 잡고 가시고 전세원 시인님의 시를 제일 많이 작곡하신 우리 작곡자님이십니다. 지금 한국에서 한창 뜨고 계시는 우리 작곡가님. 자,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서영수 시인님, 서영수 시인님 참석하셨습니다. 아름다우시죠? 요즘 그 안동에서 월령교 사랑이라는 그 시가 요새 이한삼 작곡가님의 작곡으로 많이 뜨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박수의 민화 작곡, 민화 작시가님, 반갑습니다. 정규원 교수님, 총신대 교수님, 어디 계세요? 아, 네, 저기 계시네요. 아, 멋쟁입니다. 아주, 호통하시고, 멋쟁이십니다. 김성희 작곡가님, 들어오셨어요? 아니요. 아직 안 들어오셨네. 자, 여기 우리가, 가곡께서는 잘 모르시는 분인데, 연만봉 선생님, 어디 계세요? 연만봉 선생님? 잠깐 일어서시죠. 그 다음에 장순범 선생님? 네, 좋습니다. 자, 김영철 선생님. 김영철 선생님? 아, 저 모두 다 잘생기셨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우리 빨간 모자를 쓰신 이준일 학장님. 잠깐 일어서시죠. 아주 그 참 얼굴도 잘생기시고, 노래도 잘하시고 하신데, 길눈이 조금 어두우세요. 자, 아까 우스라의 집은 소개해 주실 거. 저 특별히 소개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. 아, 참, 한 번 빠졌네. 우리 그 정세욱 총장님 사모님 오셨습니다. 불편한 몸에다 이끌고.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이십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이런 저녁 학기 얻어먹을지 모르겠습니다. 김성희 작가님 안 들어오셨죠? 자, 또. 소개해 주실 분들은 옆에서 추천해 주시고, 또 본인도 소개해 주실 분 괜찮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것으로서, 우리 그, 아름다운 음악인 식구들이 많이 오셨습니다. 자, 200만, 우리 사장님으로부터 많이. 자, 아움 식구들 한번 잠깐 이어서 보시죠. 자, 우리 김복희, 자, 자, 한 대여섯 분 오셨네요. 아이고, 더 오르시네. 자,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